유럽에는 단일 통화로 유로화라는 개념의 화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이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지난 2008년 리먼 사태 때부터 이어진 남유럽 유로존 위기는 현재까지도 유럽 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이 유럽연합에 나가는 브렉시트가 발생하였고 유럽연합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평가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유로존 위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염병 사태가 발생합니다. 2020년 초부터 발생한 전염병 사태는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근데 문제라면 유럽에 있는 공장들 대다수가 가동이 중지되었고 인적과 물자 간의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그대로 경제에 직격탄을 입히게 되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은 유로존 각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지속해서 강조해왔습니다. 만약에 유로존이 무너지게 될 경우 각국 정부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유럽연합을 탈퇴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럽이라는 대륙은 국제사회에서 힘을 잃게 되겠죠. 무엇보다도 러시아를 제대로 견제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럽 간의 분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재정 여력이 탄탄한 북부 국가와 그렇지 못한 남부 국가 간의 격차에서 비롯된 해무군 갈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었죠. 예를 들어서 독일은 지속해서 그리스에 돈을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그리스는 이것을 갚을 의지조차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갈등이 커지게 되었죠.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는 더 남유럽에 대해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자신들의 경제도 감당을 못할 수준인데 어떻게 남을 도와주나요? 그리스와 이탈리아, 스페인은 크게 반발하였지만 독일은 이에 대해 묵인합니다. 유럽연합의 분열이 가시화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갈수록 경제는 악화되다 보니 독일 내에서는 극단적인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오파시즘 성향을 보이는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정당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들은 인종차별, 반이슬람, 반유대인, 안티페미니즘의 성향을 보이는 정당들이었습니다. 가히 2차 세계대전 때의 독일 나치당을 보는 수준의 정당이었죠. 그런 극단적인 정당이 독일 내에서 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날마다 늘어가고 있었고요. 경제 위기가 불러온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독일을 위한 대안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비치며 남유럽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일체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는 아직 임기 기간이었습니다. 법률상으로 오는 2021년 1월 20일까지 임기가 있었으니까요. 도널드 트럼프는 독일의 저런 행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독일 정부에 대해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주독 미군 방위비 카드를 꺼내들면서 독일을 압박하기 시작하죠. 아무리 도널드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내비친다고 해도 유럽연합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미국에도 크나큰 손실입니다. 가장 강력했던 우방국들이 분열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에 유럽연합의 유로존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독일을 압박하고 남유럽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독일에서는 미국에 대한 불만이 날마다 커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주동 미군 감축 발언이나 방위비 부담에 대한 문제는 꽤 골칫거리이기 때문이었죠. 독일 입장에서는 주동 미군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경제적인 이윤도 가져다 줄 뿐더러 안보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었죠. 미국 입장에서도 러시아를 견제하려면 주동 미군이 있어야 하는 만큼 양국에는 큰 이윤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이런 작심 발언은 양국의 관계를 묘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미국의 저희는 잔말 말고 내가 하란 대로 해라는 의미였겠죠. 남유럽에 대해 재정 지원도 하고요. 일종의 길들이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 입장에선 남유럽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해줄 자본이 넉넉치 않았고 남유럽에 대한 신뢰도 꽝이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독일 국민들이 남유럽에 대해 지원을 해주지 말자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독일 간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독일은 결국 최후의 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가스관 사업이었죠. 독일은 예전부터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러시아는 독일의 기술력을 얻고 싶어 했죠. 실제로 중세시대 때부터 이어진 이런 법칙은 세계사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무리해서 소련을 공격한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대시대가 되어서 독일은 러시아와 되도록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고자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러시아 가스관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강력히 반발해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독일 내에서 극우 정당들이 난립하고 미국의 지나친 내정 간섭이 가시화되면서 독일은 러시아와 손을 잡게 됩니다. 러시아 가스관 사업을 재개화한 것이었죠. 미국의 큰 한 방을 먹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독일은 미국 중심의 에너지 산업에서 탈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값싼 러시아 천연가스를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죠. 독일에는 크나큰 이윤을 남겨준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제대로 견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독일의 러시아 가스관 사업 재개 선언으로 미국과 독일 간의 관계는 껄끄러워집니다.
이곳은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입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강력한 아르메니아군이 아제르바이잔군에 격퇴하면서 벌써 수도까지 진군했죠.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의 무조건 항복과 나고르노 카라바흐의 할양을 요구합니다. 전선이 붕괴하여 더 제대로 된 군대조차 없는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의 요구에 승낙하게 되고 한 달 만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랜 분쟁의 역사가 전쟁으로 종결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전쟁에서 승리한 아르메니아군은 금이 환영을 하며 수도에 입성하게 됩니다.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의 도움에 연신 감사함을 표하면서 중동 내에서 강력한 친러 국가가 됩니다. 친러 국가가 된 것은 아르메니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제르바이잔도 친러 국가가 되었죠. 그 과정은 혁명이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알리예프 가문이 독재해오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집권을 하는 이람 알리예프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을 통치하고 있죠. 그런데 전쟁에서 졌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국가 기반 시설도 모두 엉망진창이 되었고요. 분노한 국민들은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길거리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27년간 집권한 아제르바이잔의 알리예프 가문은 길거리에서 끌려다녀 분노한 민중들에게 맞아 죽게 됩니다. 처참한 결말이었죠. 그 뒤를 이어 제1야당인 국민연대당의 미슬리모프라는 사람이 아제르바이잔을 이끌게 됩니다. 근데 국민연대당의 미슬리모프는 강력한 친러주의자였죠.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와 같이 친러 국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곳은 키프로스입니다. 하지만 영국 땅이죠. 키프로스가 독립을 할 때 키프로스에 있던 영국의 군사기지는 영국령이 된 채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의 영토가 되었죠. 이곳은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영국이 가장 빠르게 중동에 개입할 수 있는 군사기지이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중동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영국 정부는 이곳에 군사를 증강하게 이릅니다. 두 개의 보병대대를 이곳에 더 보낸 것이었죠. 이곳은 카캅스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이 발생했던 지역이죠. 교육의 중심지자 카스피에서 나오는 유전 덕분에 그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국가들은 총 3개국인데 모두 친러 국가가 되었습니다.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모두 친러 국가가 되어버렸죠. 카캅스 지역 전체를 러시아가 장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러시아가 이란을 지원해줄 직행 통로가 생겨버린다는 것이었죠. 아제르바이잔은 이란과 러시아의 접촉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제르바이잔이 친러 국가로 전환되자 접촉을 막는 돌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2017년부터 계획된 이란과 러시아를 이어주는 아제르바이잔 남북철도가 완성되고 있었고요. 단기적으로 500만 톤에 이르는 화물을 러시아가 이란에 지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러시아 카카스 지역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이란 테헤란으로 향합니다. 마침내 아제르바이잔의 남북철도가 완공된 것이었죠.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란 핵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군사장비들을 지원해주기 시작합니다. 중동의 러시아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터키군의 갑작스런 남침은 시리아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시리아와 쿠르드족이 연합을 맺는 초유의 상황이 나오게 되죠. 터키군을 물리치기 위해서요. 시리아군은 러시아의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지라 중동 최강의 군대라고 불리는 터키군과도 대적할 수 있는 수준의 군대로 성장했습니다. 쿠르드족도 지난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에서 많은 실전 경험을 쌓았고 이제는 기갑 장비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었죠. 사실 중동 내에서 많은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군대는 이스라엘군이나 터키군이 아닌 시리아군과 이라크군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이 극단 이슬람 세력들이 질비했기 때문에 이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자연스럽게 실전 경험을 쌓은 것이었죠. 100날 훈련을 받자 하루의 실전 경험이 더 강력했습니다. 시리아군과 쿠르드족은 많은 실전 경험을 쌓은 군대들이었고요. 시리아군에는 유능한 지휘관들도 있었는데요. 바로 수에일 알 하산 소장이었습니다. 극단 이슬람 세력 격퇴전에서 타이거 대령이라는 별명과 시리아의 롬멜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는 뛰어난 지휘관이었죠. 이런 지휘관이 지휘하는 시리아 군대와 쿠르드족은 침투한 터키군을 물리치면서 자유 시리아군들을 모두 일소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쿠르드족은 터키 영토 내까지 침입하여 터키군을 공략하게 이릅니다. 이곳은 터키 마르딘이라는 곳입니다. 시리아 쿠르드족이 많이 사는 지역인 시리아 북동부 지역과 인접한 지역이죠. 근데 이곳에 웬 이상한 군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쿠르드군이었죠. 쿠르드군이 마침내 터키의 도시까지 점령하게 이른 겁니다. 터키는 동남부 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고 시리아와 쿠르드족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터키와 시리아 쿠르드 연합 간의 전면전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죠. 이 전쟁은 예전 전쟁과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내전이었던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면전으로 치달았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군이 계속해서 터키를 공격한 것이었죠. 거기다가 터키가 먼저 성공을 한 것이어서 국제사회도 터키를 지지할 명분이 되지 못했습니다. 터키는 시리아가 이렇게 강한 줄 몰랐던 것이었죠. 정보력의 한계였던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터키의 영토가 시리아에 넘어가게 됩니다.
시리아 쿠르드 연합은 계속해서 석기군을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알라사드 대통령은 쿠르드족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경우 독립을 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쿠르드족에게 꽤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금세 중동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중동 각지에 있는 쿠르드족들이 시리아를 몰리게 되었고 너무 많이 몰리게 되자 개인화기도 제대로 지급해주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터키에는 1500만에서 2000만 명 정도의 쿠르드족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들고 일어설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었습니다. 즉 터키는 내부의 분란도 막아야 할 뿐더러 계속해서 북상하고 있는 시리아 쿠르드 연합을 막아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시리아 내전을 승리로 이끈 알 아사드 대통령의 뛰어난 책략이었죠. 한편 중동의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자 미국은 터키에 대해 지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미 독자 노선을 밟은 터키였지만 터키는 분명 나토의 가입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국도 터키를 지원해줄 여력이 넉넉치 않았습니다. 이미 남유럽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진행 중이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직 인수인계 중이었으니까요. 군사적인 행동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당선자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큰 고심을 하게 됩니다. 한편 독일의 뒤를 이어서 프랑스에서도 극우 세력들이 들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북부 유럽과 남부 유럽 간의 갈등이 프랑스까지 옮겨붙게 된 것이었죠. 거기다가 중동의 지속된 분쟁으로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자 경제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결과 프랑스에서는 브렉시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브렉시트와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EU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움직임이었죠. 이 움직임을 프랑스 국민연합이 주도하게 이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국제 흐름이 매우 좋게 흘러가고 있었죠. 우선 미국의 우방국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고 있었으니까요. 유럽연합의 분열, 터키의 곤궁, 아제르바이잔의 몰락까지 이제 이란만 핵개발이 된다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었죠. 이스라엘의 정보국인 모사드는 이란의 핵폐기물 처리 시설을 확인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모사드는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는 분명한 핵개발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모사드는 이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며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조 바이든이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개입주의 정책을 내세우며 이란을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안을 통과시키고 유럽연합과 같이 이란을 제재하게 이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핵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이었죠. 마침내 미국이 중동에 개입하게 이른 겁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유럽연합은 분열이 되어가고 있었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전염병 때문에 경제가 어려웠으니 말이죠.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도 흐지부지되고 핵개발도 중단되지 않자 신의 한 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직접 자신들이 나서기로 한 것이었죠. 바로 이란 핵시설에 대해 공습을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1981년에 이라크의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해 이라크가 건설 중이던 핵시설을 공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작전을 그대로 갖고 오고자 한 것이었죠. 이미 이란 핵시설 위치는 확인한 지 오래였기 때문에 조용히 날아가서 합격만 하고 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리였죠. 직선 거리로만 1200km에 달했기 때문에 기체를 경량화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영공을 침범하고 행하는 군사행위이기 때문에 공중 급유도 기다릴 수 없었고요. 이스라엘군은 장장 한 달간의 준비 기간을 거칩니다. 직접 공습을 할 8대 F-16 전투기와 공중 호위를 담당할 6대 F-15 전투기를 준비하고 베테랑 파일럿들을 철저하게 뽑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날아야 하므로 방어 장비를 제거하게 이릅니다. 상당히 도박이었죠. 그리고 폭탄을 탑재할 하드포인트에 보조 연료 탱크까지 장착해서 항속 거리를 최대한 연장시킵니다. 그리고 편대로 전투기들을 비행하도록 해서 아랍 측 레이더에 대형 민항기처럼 식별되도록 유도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었죠. 핵시설이 있는 이란의 아바즈입니다. 이란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최정예 공군기들이 밀집편대로 이란 핵시설이 있는 아바즈로 향하기 시작했죠. 약 1시간 30여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이란 영공에 들어서게 되었죠. 그리고 이란이 수십 년간 공들여 진행해온 핵무기 개발의 핵심 시설을 공격할 찰나에 뒤에서 이란 공군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공군기들은 이란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군기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수호이 35 전투기였죠. 4.5세대 전투기였던 겁니다. 러시아에서도 현역으로 쓰고 있던 전투기였습니다. 근데 그 전투기가 이란 파일럿 손에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F-15, F-16 전투기들은 추풍 낙엽으로 쓰러져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공군기들은 이란 핵시설에 폭탄을 투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란 핵시설에 어느 정도 충격을 주는데 성공하죠. 하지만 그들은 끝내 모두 전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알려지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란의 공군력이 급격하게 성장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러시아가 이란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으니까요.